안녕하십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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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경영하자 두 번째 시간으로 행복한 가정은 우리의 모두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가정의 안전 실천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네. 예. 아, 그러셨어요. 자, 가족을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가정 안전입니다. 에, 비상시 취해야 할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혹시 만약에 여러분 집에 전기불이 나갔습니다. 양초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예. 예. 또후레쉬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상시 취해야 할 아빠가 해야 될 일, 엄마가 해야 될 일,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숙지를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소홀하게 쉬운 가정에서의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매월 4일을 가정안전점검으로 정했어요. 가정 안전 점검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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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학교에서는 학교 안전 점검의 날, 직장에서는 산업 안전 점검의 날.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 언제 가센터에 가서 점검받아보십니까? 하루를 정해가지고 꼭한 번은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 차에 과연 오일이 어떻게 됐는지 쿨링워터가 어떻게 됐는지 안 가시면 모르잖아요. 하루에 한 번만. 갔다 오셔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한번 정도는 카센터에 가서 안전 점검을 받아보세요. 자, 우리 가정에서의 안전 점검, 전기 분야, 가스 분야, 화재 분야, 시설물 등등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어, 가정에서 우리 가스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까? 가스가 세서 어? 화재가 난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기 분야, 가스 분야, 화재 분야, 시설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서 안전한 가정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왜 매월 4일을 정부에서 안전점검으로 정했을까요? 자, 우리 앞에 계시는 분, 4일, 4자를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세요? 네. 예, 우리 남자분 은 어떠십니까? 안, 안 좋아하세요?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4자를 신하네요. 어,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4층이 없습니다. 네. 다 F층이죠, F층.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 4일날,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나 가정에 위험요인을 없애서 그 문제점을 계산한 날 이렇게 해서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을 정했어요 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도 어, 매월 4일을 가정안전점검으로 정해서 점검을 하시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에, 매월 4일 머리에 딱 입력하시고 자그 다음에 가정의 행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부부싸움을 하고 직장에 갔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에 두 부부가 싸웠더라도 풀어버리고 화해하고 출근하면 하루가 기분 좋게 잘 지나갑니다. 근데 부부싸움을 풀지 않고 직장에 갔다라면 직장에서 하루 내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일이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네. 항시 그 일하는 사람은 불안전한 행동이 될수 밖에 없어요. 또 오늘 퇴근하고 집에서 또 싸워야 되겠지. 연구를 한대요. 아, 그래서 했어요 연구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싸움을 했다면은 우리가 풀어버리고 직장에 가야 됩니다. 바로 그 이유입니다. 어, 불안전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사고를 당하게 된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와 반대로 우리가 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출근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루 일이 무사히 잘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부인하고 딸이 나와서 아빠 잘 다녀오세요. 손을 흔들어 준 것. 바로 그것이 안전입니다. 가족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야 출근하신 아빠가 사고를안 당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이야기를 머릿 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현대사의 모든 문제해답은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가정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하고, 나라가 편안해야 우리가 편안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해답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이 편안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우리 가정에 계시는 주부를 아줌마나 주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누구라고 할까요?